아리따운 소녀가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다. 그러던 중 어느 날 소녀는 혼자서 산책하다가 그만 길을 잃고 어느 우물가에 이르게 되었다. 그녀는 갈증이 심하여 둘의 박쥐를 타고 내려가 물을 마셨는데 다시 올라가려고 하니 올라갈 수가 없었다. 그래서 그녀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였다. 그때 마침 그곳에 어떤 청년이 지나가다 울음소리를 듣고 그녀를 구해주었다.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곧 사랑을 맹세하게 되었다. 그런 일이 있는 뒤 청년은 다시 길을 떠나게 되어 소녀와 작별을 하기 위해 만났다. 그들은 서로가 사랑을 성실히 지킬 걸 약속했고, 결혼할 수 있는 날까지 언제까지라도 기다리자고 굳게 언약했다. 그래서 젊은이는 자기들 약혼의 증인이 되어줄 누군가를 찾아보자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, 족제비 한 마리가 나타났다가 숲속으로 사라졌다. 지금 지나가던 저 족제비와 우리 옆에 있는 이 우물이 증인이에요. 두 사람은 그렇게 믿고 서로 헤어졌다. 그몇 년의 세월이 지났다. 그녀는 서로의 약속을 지키며 그 젊은이를 기다렸지만 그녀를 떠난 젊은이는 딴 여자와 결혼하여 아이도 낳고 약속을 잊은 채 즐겁게 살고 있었다. 그러던 어느 날엔가 아이가 풀밭에서 놀다가 그만 잠이 들었는데 그때 족제비가 나타나 그 아이의 목을 물어 죽였다. 부모들은 매우 슬퍼하였다. 그러나 그 일이 있은 후 그들 사이에는 또 아이가 태어나 옛날처럼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. 아이는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자랐는데 우물에 비친 갖가지 그림자들이 들여보다가 그 아이마저 그만 우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. 젊은이는 그때서야 문득 옛날 그녀와의 언약이 생각났고 그때 두 사람의 증인은 족제비와 울물이었다는 사실도 생각해내었다. 그는 아내에게 그때 이야기를 하고는 헤어지기로 하였다. 그리고 젊은이는 약속한 소녀가 있던 마을로 돌아왔는데, 약혼녀는 그때까지 약속을 지키며 혼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. 마침내 두 사람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다. 오늘의 교훈. 제 생각에는 아무렇게나 맹세를 하면 안될것 같아요. 그래도 맹세한 덕분에 잘 만나긴 한데, 맹세를 하면,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약속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, 살짝 맹세는, 뭔가라고 해야 되지? 특히 하나님께 맹세하는 건 정말 안 좋은 것 같고요. 네, 함부로 맹세하지 응? 않기, 뭐 그러지 아빠는, 하은이처럼, 맹세한 거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고,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고, 그냥, 맞다 아니다 정도? 그리고, 우물에 들어갈 때는, 나올 길이 있는지 확인하고 들어가고. 그래요. 그러면 다음번에 또 봐요. 안녕.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